오늘은 수익률만 올리는 종목을 한번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하기 전에 먼저 빨리 편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려산업을요, 4,150원에 예,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신문 1면을 장식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여당이 예, 화면을 좀 잠깐 줄여볼까? 여당의 지지율이 야권의 역전이 됐습니다. 그죠? 뭐 지지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했는데, 그러면 관련 종목들 한번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전에 덕성을 가지고 나왔죠. 예, 덕성을 한번 제가 자격을 한번 투입시켰는데 성공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중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봤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무슨 계절이냐? 가을의 전설도 있지만 정치 테마의 계절입니다. 왜냐고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커밍 순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보도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요건은 결정이 지어졌죠. 야권이 아직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상승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면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보고 실적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성도 앞전에 주봉으로 봤으니까요. 지금 현재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9,000원대가 상단 가격이죠. 하단 가격대가 한 2,500원대입니다. 중간 가격대는 한 6,000원 정도죠. 보시죠? 화면 보이시고요. 그러면 한번 차트는 반복의 연속이죠. 그럼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생명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보시면 21선 한번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가 치죠. 그 다음에 21선 딛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뽑죠. 반복의 연습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21선 위에서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보시면요. 그러면 예상치만 해도 대충 이 라인만 보신다고 하면, 이 파동만 보신다고 하면요. 한 5,500원, 6,500원대는 미니멈 잡아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실적을 한번 보고 한번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좀 가볍게 보시면서, 또 박진남 매니저는 또 부실 기업은 다 들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뭐 대선 테마주에 뭐 무슨 실적이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숫자니까.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9년 뭐 1,500억에서 1,900억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회사가 뭐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면 전년 분기 대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65년 된 회사네요. 예, 저력 있는 회사 일단 맞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영업이익이 1분기 때 2019년 1분기 전년 분기 대비해서 10억으로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예, 완벽하게 됐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PBR이 1 정도입니다. 예, 이런 이왕이면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지, 저는 예, 진정한 테마지다. 그렇게 순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리 옮겨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제가 또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은 홍정욱 테마주입니다. 홍정욱 씨 테마주고요. 또 테마주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홍정욱 테마주입니다. 지금은 뭐다? 정치 테마의 계절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정권이죠.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텍, 뭐 에이텍 한번 쳐보세요. 에이텍이라는 종목. 대장주이기도 한데요. 뭐 서현, 뭐 기타, 뭐 덕성. 예. 근데 에이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이텍은 너무 높으니까요. 제가 안 가지고 나왔고요. 보시면 이분이 그 엄청나더라고요. 이 테마주를 이제 엮이고 있는데, 예, 엮이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왜 이게 정계 복귀나 영입설이 왜 나올까? 예, 정계 복귀하고 영입설이 왜 나올까? 궁금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영입이 야당 쪽이죠. 근데 야당 쪽은 아직 없잖아요. 여당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야당 쪽이 없습니다. 뭐 현재 뭐 어떻게 뭐 현재 공무원 계신 분을 어떻게 끄집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공직에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럼 가장 유명한 분이 이분이 왜 그럴까 봤는데, 이분이 보니까 18대 노원 쪽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일단 정치 쪽에 입문을 한번 하셨다. 예. 그리고 미국적 영향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뭐 하버드대를 나오셨는데, 하버드대 학사를 나오셨는데, 하버드대 나와서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맥을 한번 쫙 봤어요. 정치적하고 사회적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왜 자꾸 거론이 되는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여튼간 스펙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도 합격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정치 쪽, 그죠? 법률 쪽, 그리고 기업 쪽이요. 어디예요? 헤럴드 회장이셨습니까? 이분은 하시면 무슨 회장 하시더라고요. 무슨.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려산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뭐 좀이라도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고려산업에 대한 신성수 회장님께서, 예, 중앙국립박물관, 그냥 박물관이라고 할게요. 예, 중앙국립박물관의 박물관 이사의 회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홍정욱 씨가 여기에 이제 이사로 박물관 쪽에 역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엮여 됐는데, 이 회사는 고려산업이라는 이 회사는 사실 부산에 기반을 둔 생산, 부산에 기반을 둔 생산, 생산 기업입니다. 근데 테마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사료값이, 사료 만드는 기업이 쭉 올라갔죠. 2분기 이제 실적도 나올 거 아닙니까? 홍수로, 홍수가 엄청나게 와버렸잖아요. 홍수하고 저기 장마 때문에. 그래서 농가가 다 파괴됐어요. 농가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채가 급등했죠. 가축값 급등했죠. 그러면 사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료값은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 테마주 뭐 많습니다 사실. 아, 예. 정치 테마 많은데 저는 일단 저평가, 그리고 저평가에다가 실적,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마, 이 정도 3박자 정도는 맞춰져야 저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정치 테마의 계절, 대선주 정도는 좋은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정치 테마주니까 그 관점에서만 좀 설명,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이 홍정욱 관련주에서 이제 뭐 KNN이나 고려산업, 제가 또 예전에 많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혹시 오늘 그 홍정욱 전 의원 그 인스타그램, 별스타그램 들어가 봤습니까? 네. 네.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네. 네. 지금 제가 이거 좀 보여드려보면, 여기 나오나요? 예. 네.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모델같이 뭐 사진 항상 찍으십니다. 이 별스타그램 가시면. 여기 이제 히어 컴스 더 선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비틀즈의 옛날에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정계복귀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뭐 싶은데, 네. 뭐 이것에 대한 해석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자세히 보니까 또 우리 최현남 매니저가 홍정욱 씨하고 좀 등치가 좀.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아,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아, 예, 저는 네. 그 말 할 줄 아셨어요. 아, 예. 웃겨주려고, 예, 예. 시청자분은.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일단 요즘은 이제 유튜버의 대세 아닙니까? 그럼 예.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정치적에 또 뭐 그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는데, 뭐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 영입은 안 됐잖아요. 네. 영입은 안 됐는데 지금 사실 그 거론되고 있으신 야당에 그분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쉽게 뭐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아직까지. 그래서 좀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고요. 홍정욱 씨는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입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지지율 때문에 영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거는 싶을 텐데 아직까지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제일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도 지금 그의 한 행보다 한 발짝 행보하면서 밑밥을 좀 깔아놓고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다 군단을 형성해놓고 아 정계 진출하겠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 미국 대선에 때문에 빨리 지금 그 여기도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당대표. 그래서 그 시기하고 좀 어느 정도 맞물려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당이 지지율이 오늘 역전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좀 당기지 않을까. 좀 뭐 선출하는데. 그래서 아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다. 저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최현동 매니저가 자세히 보니까 3초 닮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 매니저님 그 홍정욱
관련 테마주로 들고 나오셨는데 이 별스타그램 사진 하나만으로 정계 복귀 가능성을 점치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야권에서 이제 홍정욱 씨를 영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건가요?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테마주는 맞는데 진짜 복귀를 할까? 근데 지금 현재 인물이 우리 윤여담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공직에 계신 분을 그쵸. 출마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지율들을 모아가지고 신입으로 영입하신 분들에게 좀 몰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게 분위기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그 엎치락뒤치락 한 거 보니까 역전한 거 보니까 이번에 민심 수습하는데도 한 발자국 앞섰고 또 부동산 정책도 있었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런 정치적인 또 부분은 제가 편향적이면 안 되니까 좀 말씀드려야 그러는데 하여튼간 저는 이분이 그 뭐 당대표가 돼서 여기에서 뭐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까지 말씀은 안 되겠지만 유력한 후보로서는 자질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4,6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선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